담수화. 아, 혹시 어느 쪽 소속이신가요? 바베크는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주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인터뷰 요청 방법은 단지 내에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집을 확인하고 일일이 인터뷰 요청서를 우체통에 넣었다. 그리고 반신반의하며 기다렸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드디어 기다리던 첫 문자가 왔다. 25년째 일산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 중인 그에게 반대 이유를 물어봤다. 거의 뭐 10만 명 정도가 추가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 다 똑같이 그 사람들 3호선 타고 경인 뭐 그쪽 회사 가면 그 강변북로 가양대에서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정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1시간 20, 30분 걸리는데 뭐 2시간씩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왕복 4시간이고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교통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렇죠. 교통문제가 가장 크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여기 이제 정치인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데 이후로 그는 정치인에 대한 불만을 한참을 얘기했지만 일단 접어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가장 큰 이유로든 교통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느리게 움직입니다. 일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크게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 철도, 한강과 나란한 자동차 전용도로인 자유로, 제2자유로가 있으며 광역버스가 주로 다니는 중앙로가 있다. 고양시와 서울의 경계에 예정된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편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의문이 생겼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일산 킨텍스 주변 8,000세대 고층 아파트 분양 당시 반대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또한 현재 토지 보상 문제를 겪고 있는 장항동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반대 등의 다른 이유가 있었다. 신규 킨텍스 단지와 장항동 행복주택은 위치적으로 일산 주민의 출퇴근 교통 문제에 더 치명적인데 말이다.